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슬로우 시티 완도 청산도는 지금 유채꽃과 봄동꽃 등 노란 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. 박성호 기자가 봄꽃 향기 가득한 청산도 풍경을 담아봤습니다. 완도항에서 배를 타고 50분가량 달리면 닿는 섬 청산도. 곳곳을 노랗게 물들인 유채꽃이 섬을 찾은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합니다. 느리게 흐르는 바람에 노란 물결이 일렁이면 셔터를 누르는 손길도 덩달아 바빠집니다. 힐링하기에 딱 좋네요. 또 공기, 좋은 공기 마시면서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낸다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유채꽃이 만발한 청산도에는 평일에도 평균 2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와 그림 같은 풍광과 여유 있는 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. 관광객들은 영화 서편제 속 주인공이 되보기도 하고 카메라 앞에서 멋진 포즈를 잡기도 하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청산도를 담아갑니다. 흔한 패스트푸드점, 커피 체인점 하나 없는 불편한 관광지지만 바쁜 삶 속에서 잊어버린 느림을 되찾는 시간은 청산도만의 매력입니다. 노란 유채꽃이 제일 예쁘고 앞에 바다도 있고 되게 슬로우 도시답게 조용하고 그런 모습이 되게 도시에 있다가 오니까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. 네. 유채꽃, 봄동꽃이 노랗게 물든 채 관광객을 맞이하는 완도 청산도. 슬로우 걷기 축제가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집니다. KBC 박성호입니다.